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 자, 덕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이 이 지구에 와서 여러분은 인연을 만나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자, 이 인연 중에서 특히 가까운 가족 이런 거와 또 한 발 더 나서 이웃 이렇게 해서 세상까지 이제 인연들인데 덕분 서클에서는 기도할 때 성취가 여러분이 목적이라면 기도 성취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하세요. 이렇게. 자, 여러분들이 기도 성취하는 것은 이 세상은 자, 본인의 노력과 주위에서 도와주는 도움으로 성취가 되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주위가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노력을 하라 이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 주위가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노력을 하라. 이 노력을 할 때 그러면 자 보십시오. 본인이 내 아들 잘 되라 이렇게 해보자고. 그럼 이 주위에서 내 아들 잘 되라 이 주위에서 몇 분이 도와줄까요? 해보면 내 아들을 잘 아는 몇몇 가족이나 몇몇은 도와줄겠죠. 그러면 도움이 많지 않죠. 그래서 본인이 내 아들 생각이 났을 때 이게 지구에 있는 아들 다 생각하는 거죠. 지구에. 요 넓히면 자녀라고 했다. 아들과 딸들 뭐 이런. 지구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묘한 게 있어요. 아니 그래도 내 자식을 이름하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? 맞아요. 그런데 내 자식 생각이 나서 천하 자식들을 기도를 했으니 천하 자식들 기도에 대한 복은 내 자식 덕분에 한 거잖아요. 아시겠지? 덕분에 한 거니까 내 아들 굳이 이야기를 안 했지만 내 아들 덕분에 이 생각이 일어난 거잖아. 그러면 여기에 기도한 이 기운이 즉 복은 여기 다 간다는 거죠. 이런 원리를 아시면 내 아들을 꼭 할 때마다 안 들먹여도 내 아들 생각하면서 이분들 기도했으니까 이분들이 내 아들에게 다 기운을 보내준다. 이게 원리다는 거죠. 자,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. 지금 내가 몸이 아픈 상태에 있다. 아픈 상태. 이때 우리는 내가 아프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잖아. 내 자신을 위해서. 그러면 이때 이 원리를 하면 주위에서 내 기도하니까 주위에서 도와줄까요? 해보면 나를 아는 몇몇은 아이고 안 아프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그게 도와주는 기운이 적다는 거지. 그럴 때 본인이 내가 아프니까 이 아픈 이 마음에 내 생각하면서 이 지구촌에 아픈 사람들을 다 기도해주는 거죠. 그러면 농사를 많이 짓는 기도를 한다고 농사를 많이 짓는 기도. 이렇게 하셔야 자기한테 더 많은 도움을 주위에서 준다는 거죠. 그러면 자기 노력이 성취할 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. 그런데 두 개를 다 병행해서 하셔도 되고 처음에는 내 아들만 기도해도 돼요. 잘못한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한 발 더 또 가준다는 거죠. 두 개를 같이 해도 되고 또 한 발 더 가서 이제 전체만 기도해도 내 자식한테 간다 하는 마음이 확고하게 서면 이제 내 자식 이름을 굳이 쓰지 않으면서 할 수도 있다. 어떤 게 낫다 잘한다가 아니에요. 원리를 알아라는 거죠. 왜냐하면 이 지구는 철저히 본인이 노력할 때 주위의 도움을 잘 받는 노력을 하라고. 그게 훨씬 빠른 길이라고. 제가 이야기를 지금 실전에서 해볼게요. 지금 몸에 통증이 왔어요. 실제로 이거는 지금 우리 만덕여래님 실화예요.
순간적으로 통증이 오면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. 그럴 때 세상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제가 해라고 한 대로 해보면 신기하게 자기 아픈 게 순간적으로 사라진대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강의할 때마다 세상이 나를 돕는다 하잖아요. 언제 어떻게 세상은 나를 어떻게 돕냐? 내가 하고 있는 그 안에 마음을 보고 내 마음을 보고 세상이 에너지를 보내준다고. 그 내 마음이 내가 아플 때 순간적으로 이 아픔을 이게 아픈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지금 몸이 건강을 원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라고 한 마음을 딱 내면 자기 아픔이 없어진다는 거죠. 그리고 세상이 그런 이쁜 마음 냈다고 내한테 기운을 보내줘서 내가 훨씬 더 잘 된다. 이래서 원리를 알고 이제 하시라. 그렇다 해서 내 아들 기도한다 해서 틀린 거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다고. 지금은 내가 그 마음 상태라는 거죠. 그래서 한 발 더 가서 내 아들 소중하고 귀하듯이 다른 집 아들도 소중하고 귀하네 하고 다른 집 아들까지 기도하는 마음이 이제 넓어지는 마음이라고. 그래서 자, 시험을 칠 때도, 그래서 시험을 칠 때도 내 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시험 성취하라고 기도하고 싶잖아요. 내 아들. 그럴 때 내 아들만 기도할 때 이렇게 주위에서 도와주는 기운이 적다고. 그러면 운이 좋아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. 그럴 때 시험 치는 모든 자녀라고 이렇게 모든 자녀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. 그것도 합격해라면 합격할 사람 며칠밖에 없는데 합격이 되겠어요. 그래서 솔직하게 자기 공부한 100% 실력을 발휘하라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. 바른 기도죠. 바른 기도.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100% 발휘하면 사실은 후회가 없어. 미련도 없고 아쉬움도 없어요. 그런데 내가 이거 알았는데 시험 칠 때는 생각이 안 나서 이러면서 막 땅을 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런 일은 없도록. 그런데 제일 이쁜 기도가 아닌 것은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도 우리 아들 합격해라. 공부 많이 해서 떨어지라는 거하고 똑같은 기도다 하면 뭐 이 기도가 바른 기도는 아닌 것 같네.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모든 자녀들이 앞에 시험 치는 모든 자녀들이 100% 실력 발휘해서 기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 문구를 축원으로 성화시키라. 기도에서 축원으로 뭐 이루어졌다 하는 축하하는 뭐 원이 이루어져서 그럴 때 뒤에 단어가 기쁩니다 이런 단어로 쓴다는 거죠. 요런 게.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하든 괜찮습니다. 받아들이고 한 발 더 주위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라. 여기 이제 한 발 더 가고 거기서 한 발 더 가면 실제로 원이 이루어지는 축하하는 축원을 하라는 한 발 더 가는 거죠. 이렇게 여러분 순서를 이렇게 한 발씩 그걸 자기 성장과 함께 확장이 돼서 사유가 넓어진 행위다.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? 자, 도움이 됐어요? 네. 덕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